안녕하세요. 푸른 주스부들 다니고 있는 천은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아침에 이제 집에서 커피 타오기 때문에 커피 우고 마시면서 하루 일과 시작하고 있고요. 또 요새 겨울이라서 건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습기 영상 좀 틀고 또 개발 업무 하다 보면 컴퓨터를 좀 오래 장시간 봐야 돼가지고 이렇게 눈 영양제라던가 다른 이런 비타민 항상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당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초콜릿이나 이렇게 간식거리 항상 조금 챙겨두고 있고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건물이 예쁘고요. 인테리어도 예쁘고 항상 저쪽에 간식거리들도 많이 있고 위에 이제 회의실도 따로 있고 주차장도 넓고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주식회사 KIoT에 다니고 있는 이용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책상에는 컴퓨터가, 소형 컴퓨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형 컴퓨터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노트북 하나 있고,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쓰는 카메라, 이것도, 이건 또 최신으로 나온 소형 컴퓨터라가지고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장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전국을 다 돌아다닐 수 있다? 제가 이제 전국에 제품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산에 설치 많이 되어 있어서 좋은 공기 마실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소스코드나 그런 거 관련 수정을 직접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용량 강화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니버라는 회사의 AI 팀에 재직 중인 임유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유니버 들어오게 되면서 제공받은 넷북 에어입니다.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애용하고 있는 노트북이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제가 AI 팀에 있다 보니까 기존 논문들 연구 개발하는 게 좀 중요해서 네, 이거는 제가 매일 해야 하는 업무들 적어놓은 내용인데 마침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놓은 것도 제가 매일 쓰고 있는 업무일지 내용인데 아직 좀 부족하지만 나름 체계를 갖춰서 써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탕비실인데요. 저희 탕비실에 이제 많은 과자랑 또 음료수들 아니면 저희 제로콜라가 다이어트에 참 좋은 또 저희는 이제 유연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출퇴근도 자유롭고 또 이제 재택도 가능한 회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회사와는 정말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구지에 위치한 그 제조업인 이제 디비전에 근무하고 있는 박윤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책상은 사실 오늘 오신다고 해가지고 청소를 좀 부랴부랴 했는 상태이고요. 일단 제가 제일 아끼는 도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버니어 캘리스퍼스라는 이제 그 도구 이름이고요. 얘는 뭐 어떤 부품의 이제 치수, 길이나 뭐 내경, 외경, 폭을 이제 재는 간단한 이제 도구입니다. 그 다음 제가 제일 아끼는 저희 고객에서 요구한 이제 기준들이 명시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아까 보여드린 버니어 캘리퍼스로 검증을 하고 일단 이제 출하가 되는데요. 일단 요 두 가지는 제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물품입니다. 그 다음 제가 아끼는 책인데 입사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려고 지금 갖다 놨는데 사실 10장도 못 읽었어요. 마음이 좀 편해지려고 갖다 놨는데 볼수록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그 사장님이 되게 젊으신 분이고 외국 생활도 오래 하셔가지고 일단 직원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있어요. 기숙사 환경도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청결하게 좀 따로 이제 관리를 해주시고요.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무조건 좋은 걸로, 새 걸로 잘 구매해 주시고요. 아침과 저녁에 저희 현장 마당에서 보는 야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 그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의 VR에서 디자이너를 맡고 있는 최예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의 색상은 이런 식으로 좀 핑크색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키보드라든지 마우스 패드도 다 핑크색이고 가습기도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의 도구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애장품 하나 소개하자면은 저거 턴테이블 디퓨저인데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또 다른 애장품 피규어라든지 에펠탑도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 귀국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VR 카드보드지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무실에 보관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뿌듯했던 업무 중에 하나인 3D 스케치업으로 3D한 작업인데요. 으로 가상현실 공간 한번 디자인 작업을 해봤습니다. 업무 중에서 가장 뿌듯했던 업무였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킬킬 콘텐츠 연구소의 박성희입니다. 제 책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제가 자주 먹는 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우스 패드에 일하면서랑 회사 직원분들한테 받은 스티커도 붙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출장 가서 과테발라 분께 받은 마스크 줄이랑 액세서리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있고 명함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제가 출장 가서 입는 유니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아로마 테라피도 옆에 있고요. 저희 직원분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아름다운 문구도 있고요. 저희 회사의 자랑은 자유로운 분위기와 친절한 사람들과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지금 당황해서 생각이 나지 않을 뿐입니다. 저희 킬킬 콘텐츠 연구소 직원분들 제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화이팅! 건강 잘 챙기셔야 하는데 왜 오늘 촬영하는 날 저를 혼자 두셨나요? 빨리 나오세요. 화이팅! 저희 회사에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탄산수랑 저기 그 맛있는 제로 펩시 라인도 있고 냉동실에도 간식거리 아이스크림도 있지만 여기 닭가슴살 소세지도 항상 구비가 되어 있어서 다이어트 하기에도 좋은 회사입니다. 프로그레시브, 포지티브, 패셔네이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단어 아침마다 하고 열심히 업무 임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때 어떤 마음? 아침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될까요? 아, 일단은 저는 지금 상태에서도 저희 회사를 너무 사랑하고요. 저희 대표님도 너무 사랑하고요. 지금처럼 오래오래 다니게 잘 좀 봐주십시오. 예스 미팅 점수 100점 드리겠습니다. 네.